이거 시원하다 진짜. 이게 넓어진 게 느껴져요. 신기하네. 이제 3천만 원짜리 개발비 들었어요. 3천만 원 개발비가 들었기 때문에 3만 원으로. 아, 네. 아, 너무 좋네. 저희 신랑이 그 비염이 좀 심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비염이 그렇게 심했던 편이 아니어서 이 비염이 심한 사람들이 증상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제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콧물이 나오고 코가 막히는 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눈도 시뻘개지면서 머리 두통 막 이렇게 해서 사람이 그냥 움츠려서 못하고 감기 심한 감기 온 것처럼 이렇게 들어 누워 있어야 되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영상에서 보니 코카인이라는 거를 말씀하시길래 그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 진짜 심하거든요. 조금만 뭐 바람 불어도 애취하고 먼지 나라도 애취하고 뭐 옷 조금 이렇게 옷 먼지 날려도 애취하고 되게 그러면서 약을 먹는데 좀 그게 사실 약은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대책이 없다고 되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또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해결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가장 문제가 네 안타깝죠. 네. 유비노과에서 공식적으로 뭐 언론에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의사들이 하는 얘기로 3대 난치병 중에 하나다. 암, 에이즈, 알레르기 이라고 할 정도로 안 낫는다는 거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나요. 약을 쓰면 그때뿐 잠깐 사그러들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확 튀어나오고. 네, 그렇죠.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감기도 정복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냥 증상을 좀 완화하고 그쵸. 내 면역력에 의해서 정상으로 회복되는 심하네. 것처럼 이 알레르기 결국 면역 내가 네. 그 이겨낼 수 있는 인체 환경이 되면 네. 극복하죠. 자꾸 그게 아니고 약으로 누르면 오히려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약의 문제가 뭐냐 국소적인 문제인데 약을 먹잖아요. 네, 전신 반응이 되죠. 약이 전체로 다 가서 하는데 이것을 낫기 위해서 다른 놈을 희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워낙 뭐 심각하고 하면 그때 미칠 것 같으니까 약 먹어서 네. 좀 그쵸, 완화시키는데 네. 그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질 않았다는 거죠. 약만 먹어서는. 그래서 면역 개선, 환경 개선 네. 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단시간에 바뀌질 않잖아요. 또 그쵸. 오래 걸리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노력 안 하고 뭐 요런 거 하나 끼워가지고 뭐 낫는다면 정말 노벨상을 받아야겠지만 그런 상태는 사실 조금만 힘을 보태주면 좋아질 텐데 그 조금 때문에 가령 물이 99도까지는 안 끓다가 100도씩 되어 끓잖아요. 네, 그렇죠. 그 1도의 차이는 굉장히 크거든요. 누군가에게는. 네, 그렇죠. 그래서 뭔가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게 뭔가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저희 이제 그 자연의학을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한방 공부를 했는데 이 있는 사람들한테 침출을 많이 합니다. 코 안에다 또 막 이만한 침을 꽂아갖고 막 어혈을 뺀다고 코를 코피를 왕창 빼기도 하고 평상시에 뭐 무슨 영양열이니 무슨 혈이니 뭐 이렇게 가까스에 침을 꽂아가지고 치료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하던 중에 소료혈이라고 하는 소료혈이요? 네, 흰 소자에 엉덩이 요자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꼭 그 뼈가 네. 엉덩이 뼈처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 뼈가 여기 있어요. 아, 네네네. 근데 그 혈자리가 굉장히 코의 중심 혈자리면서 기혈을 관장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혈자리인데 네. 잘 안 써먹으니까 하는 사람들도 모르고 웬만한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떻게 왜 거기에 관심을 갖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왜 안 쓰지 이렇게 좋은 혈자리인데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알아보다 보니 그거를 쓰는 한의원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다 침을 꽂는데 침을 이렇게 꽂기도 하고 관통을 시키기도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아파요. 네. 라고 해서 열 번만 맞으면 이제 고칠 수 있다고 했는데 도저히 열 번을 간 사람이 없다는 거지 이제는.
한번 가고 절대 몇 번 맞으셨어요? 안 맞으셨어요. 네? 거기 가서 안 하고 내가 이제 셀프로 해본 적이 있는데 너무 아파서 꽂다가 말았어. 아. 근데 어느 정도냐면 기절한 사람을 깨울 때 여기다가 침을 빵 놓으면 너무 아파서 벌떡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자극을 주는 혈자리인데 너무 아프니까 못 써먹는 거라. 네. 그래서 그냥 안 쓰고 있는 게 버려둔 혈자리, 좋은데 버려둔. 그래서 저는 이제 공략을 하기 위해서 이 옷과 네. 형상 기억 와이어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서 이걸 이렇게 하면 미끄러져서 아무 되지 네. 않잖아요. 그래서 전법을 바꿨죠. 후방 공격. 그래서 안에서 쓱 들어가서 딱 해주면 이 방향이 그대로 그 소리 혈자리를 향합니다. 딱 이렇게 꽂는 순간 예민한 사람은 코가 열리는데요. 어떤 사람은 콧물이 툭툭툭툭 떨어지다가 1분 정도 지났대요. 콧물이 멎었어요. 어떤 사람 재채기를 네. 막 하루 아침에 일어나면 한 30번을 해야 된대. 네. 이거 끼고 잤더니 아침에 재채기를 안 트네. 너무너무 신기한 사례들을 많이 겪었죠. 그래서 저는 이 소리와 혈이라는 혈자리가 그렇게 대단한가?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네, 방법이 네. 없어. 그래서 요렇게 형상 기억 와이어와 꼭 반드시 옥이 아니어도 되는데 네. 이 옥의 효능이 또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효능을 네. 추가한 거죠. 네. 플러스 1이라도 하면 좋으니까. 그럼 옥은 어떤 효능을 주는 건가요? 옥은 열을 내리고 뭐 기혈 순환에 도움을 주고 옥목걸이 하고 막 옥팔자 하고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옥을 접목시켰고 그다음에 여기를 자극하는데 네. 그냥 놓을 수가 없어요. 여기다 꽂을 수도 없고 네, 네. 피어싱을 할 수도 네.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 철자라도 해봤는데 그거는 힘이 없어서 안 되고 네. 또 너무 하면 아프. 네. 그래서 생각 그때 형상 기억 와이어를 여기다가 탁 접목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펴도 네, 그렇네요. 네. 좋아요. 그래서 이 딱 꼈을 때 아무 느낌이 없어요. 나중에 껴봐야겠다. 근데 참 너무 좋아요. 참 좋은데 어떻게 뭐라고 할 말이 없어.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복분자 보시기 그런 건 것 같네요. 복분자 아니고 이렇게 따온 건데 따온 건가요? 아 죄송합니다. 잘 몰라서 아무튼 뭐 그런 게 있다고 치는데 네, 저는 그거보다 더 강력한 게 그거는 매일 하루 한 번 내지 두 번이나 먹어줘야 되는데 얘는 오기 천년 가는 거 알죠? 천년 이상 가지. 대대손손 물려줘야 돼. 형상 기억 와이어가 네. 달아 없어질까요? 안 달아. 네. 이거는 정말 100년, 1000년을 이었을 수 있는 굉장한 제품인데 네. 이거는 가족들이 돌려 쓰는 집도 있더라고. 우리 나가서 사면 좋겠고. 그래서 이 상비약 놓는 데 있잖아요. 네. 다 해가지고 잘 복원해가지고 그래서 잘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환절기 때 애가 콧물 찍찍하고 재채기 한다 그러면 서로 와서 자기부터 하는 거지. 그러면은 뭐 며칠 하면은 하지. 너무너무 신기한 거라서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는 거 같아. 도대체 뭐 줬다 이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콧물 그냥 찍고 한번 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귀에도 걸어볼까. 그래서 이게 이혈령, 비혈령이라고 하는 정말 그 고전부터 내려온 버튼하시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해봐야 알아요. 근데 아까 소료혈 얘기 잘 설명 들었죠? 이 소료혈을 자극할 수 있는 방법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증상 개선하기 위해서는 꼭 그것뿐만이 아니고 저도 이제 가끔 그런 증상이 있을 때 그 소금물 해가지고 네. 여기 그 코 세척하는 거 있죠? 네네네네. 그거 한 번씩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마사지 하는 거 코의 기혈순환을 촉진해주는 거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목이 굳은 사람들이 코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 예. 이게 그 신경이 뇌에서 나온 신경이 경추 2번을 타고 내려서 다시 들어가서 코와 눈과 부강과 귀와 이쪽으로 신경이 다 간단 말이에요.
이 거북목 일자목인 사람들이 코의 문제도 많아요? 네. 그게 정말 신기한 게 자, 코로 숨을 잘 안 쉬어지니까 숨 쉬려고 이렇게 자꾸 머리를 내놔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컴퓨터를 하면서 이렇게 내놓는 경우도 있지만 숨이 잘 답답하니까 기도를 내 스스로 벌리려고 한 노력, 본능적인 행위들이 일자목을 만들단 말이에요. 일자목을 만들었더니 그 신경 나오는 것을 얘가 눌러가지고 코에 제대로 된 신경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게 단순히 하나만 뭐 돼갖고 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환경과 자세를 다 바꿔주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냥 걱정만 해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찾아야 돼요. 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찾고 거기에 맞는 대응 방법을 하나하나 해나가다 보면 어느 날 좋아졌죠. 그때 얘가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는 정말 그 시너지를 내는 거지 얘 하나 딱 했다고 안 되는데요. 그쵸,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도 있긴 한데 네, 네. 함께 노력을 하자. 네. 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정리 잘하세요. 네, 네. 아니 들어보니까 네. 정말 효과가 있을 것 같네요. 혈자리도 그렇고 지금 네. 신경 얘기도 그렇고 네. 다 되게 이해가 되게 순리적으로 잘 되는 네. 네, 그런 느낌입니다. 아,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꼭 한번 해봐야겠어요. 네. 네. 가격은 나중에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다음에 또 네. 같이 해요. 네, 알겠습니다. 불러주세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저도 병원에 가면 있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아니요. 근데 그러니까 코가 막 막힌다는 거를 그러니까 어렸을 땐 잘 몰랐고 코가 막혀서 입으로 숨을 쉰다는 걸 이제는 지금은 좀 자각을 하고 있는 정도예요. 근데 그게 뭐 병원에 간다고 해서 치료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두고는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비염이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초래하는 거잖아요. 저는 부정교합까지 그렇게 될 줄은 사실은 몰랐거든요. 부정교합이라든지 지금 뭐 아까 거북목 1.5에 영향을 준다고도 하니까 그럼 사실은 되게 작아 보이지만 큰 문제인데 아마 저처럼 그냥 뭐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 나는 어쨌든 비인가 보다 라는 걸 본인이 어쨌든 증상을 자각을 해야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할 거잖아요. 그럼 그런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진단이요? 네, 작아진다. 내가 비염이구나. 뭔가 액션을 취해야겠구나. 저 비염의 현상, 증상은 네. 만성 비염이 있고 알레르기 비염이 있어요. 네. 다르죠. 네, 네. 원인이 달라요. 그래서 만성 비염은 그야말로 그냥 염증? 어쨌든 둘 다 면역력의 문제이긴 한데 네. 알레르기 비염은 어떤 항원이라고 하나요? 네, 항원항체 반응. 네. 네. 그 특정 물질에 대해서 내가 알레르기적 반응을 보이는 네. 이유로 인해서 그런 각가지 문제들이 생기죠. 네. 콧물, 코막힘, 재채기가 가장 네. 뭐 큰 이제 현상이긴 한데 그렇죠. 코막힘은 공통적인 현상이고 네. 재채기는 알레르기의 대표적인 증상이죠. 콧물도 그렇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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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만성은 코막힘이 위주로 있죠. 그러니까 그 알레르기는 어떤 특정 상황이 네. 됐을 때 막 그런 그 격한 증상이 나오는 네, 네, 네. 알레르기 그게 또 오래되다 보면 만성으로 넘어가고 만성도 오래되면 충농증이 가고 그러면 완전히 숨 쉬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죠. 염증이라고 하는 거는 좋지 않죠, 당연히. 네. 그리고 축농증, 그게 그 농이 쌓인, 고름이 네. 그 부비동에 쌓이는 얼마나 들어요. 네. 그런 단계까지 가기 전에 빨리 해결을 해야 되겠죠.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콧물, 코막힘, 재채기에 있는 네. 이렇게 해봐서 네. 증상이 완화되면 띱다 네. 행운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또 안 약간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단지 나는 아 뭐 별건 없는데 그냥 좀 코로 숨 쉬는 게 답답해 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단순히 문제가 뿐만이 아니고 뼈가 쉰 사람도 있고 또 네. 원래 태생적으로 이렇게 코가 좀 작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코로 숨 쉬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코로 숨이 쉬어지기 시작하면
코뼈가 휜 것도 이렇게 바로 잡아지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그게 용불용설을 갖다 붙여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몸이란 게 한쪽 기능이 잘 약하면 잘 되는 쪽을 더 키워주고 안 되는 쪽을 더 약화시켜 버려요. 그런 상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로 숨을 억지로라도 계속 쉬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코에 숨을 잘 들어가게 하기 위한 기구를 또 개발한 게 또 요거잖아요. 요 콧구멍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자, 콧구멍이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원리냐. 지금 코로 숨을 쉬어보세요. 그런데 자, 여기를 들고 이렇게 들어보세요. 숨이 좀 더 많이 들어가죠. 네. 네. 그래서 시중에 그 뭐 테이프 붙이죠. 이 테이프를 딱 놓고 그 위에 플라스틱판 하나 놓고 또 테이프를 덮어요. 네. 그래서 탄력이 있는 테이프죠. 네. 그 테이프를 여기다 딱 붙이면 이 탄력 있는 그 플라스틱이 들어 올리죠. 펴지면서. 예. 네, 네. 그러면 숨 쉬는 게 오, 숨이 좋아져요 라고 하죠. 네, 네, 네. 그런 거와 마찬가지. 근데 얘는 들어 올리는 게 아니고 얘는 코 안에 들어가는 밀어주는 그야말로 네. 딱 그 동굴 내벽을 들어 올리죠. 네.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자, 요게 실리콘, 무독성 네. 의료용 실리콘을 이제 사용해서 쓰죠. 그래서 코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말랑말랑 만져보세요. 이게 저게 무슨 네. 무슨 힘을 쓰겠어? 네, 네. 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하지만 해보면 느낌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사이즈가 코가 이건 라지기 때문에 좀 잘라주셔야겠대요. 코, 요거는 여기서 여기까지 다 똑같아요. 그 대중소가 있는데 다 네. 똑같고 여기서 여기가 여기서 말리는 피어지는 말려야 되는데 콧구멍 네. 이거보다 작은 사람들은 좀 잘라줘야 돼요. 그래서 아. 미디움 정도 되니까 한 칸만 잘라줄게요. 쓰면 이제 미디움이 됐어요. 좀 더 자르면 이제 네. 그 스몰이 됩니다. 네. 스몰은 아이들 미디움은 여성, 라지는 남성. 뭐 대충 그렇게 쓰는데 코가 작은 남자도 있고 코가 큰 여자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착용하느냐 그리고 착용했을 때 그 느낌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딱 걸어줘요. 그리고 이렇게 감아서 쓱 집어넣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숙녀의 콧구멍을 제가 얹어서 죄송한데 숨쉬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코로 숨쉬는 양이 확 늘었죠. 네, 그렇네요. 진짜 편해졌어요. 자 이게 모래시계입니다.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일자면 그냥 이렇게 하면 바로 팍 내려오지만 네. 얘는 중간이 굉장히 그 좁아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얘가 5분인가 10분 만에 내려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 구멍을 조금만 넓히면 그럼 훨씬 많이 10% 넓히면 네. 10% 넓히면 속도가 10%만 빨라질까요? 곱하기 3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이 코가 모래시계 중간 밸브와 같죠. 요거는 밸브를 열어줍니다. 짠. 저는 되게 쉽게 끼죠. 이렇게. 네. 그럼 이 밸브를 열기 때문에 저희가 미드권에서 초음파로 이 내부 특정을 했어요. 아, 밸브의 네. 확장 정도가 네. 얼마나 되는지 네. 30%에서 70%가 확장이 됐어요. 엄청 많이 되네요. 30%면 네. 그러면 숨 들어가는 양은 거의 3이니까 어마어마하죠. 지금 숨을 쉬니까 어때요? 시원하죠. 네. 어떤 사람은 가슴이 시원하다. 아이고 개운하다. 신기하다. 네. 그래서 이걸 끼고 잠을 자면 코골이 소리가 줄어든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이것만으로도. 물론 혀가 막는 건 얘가 어떻게 못하지만 네. 코가 막혀서 생긴 코골이에는 효과를 보드라는 거죠. 이게 MBC 나갔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몰래 MBC에 사가지고 코골이 개선 보조기구 해가지고 다 했는데 이게 1등 먹은 거예요. 코뚜레로 나왔어. 코뚜레는 요게 좀 더 코뚜레 같은 아무튼 네. 그래서 해보니 좋죠. 왠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당연하죠. 산소 공급이 많이 되니까 신진대사가 활발해. 지방을 빼는 건 산소예요. 그러니까요. 숨을 잘 쉬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비용으로 왔다 다이어트로 끝내면. 오늘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별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얘기긴 네. 하죠. 네. 그래서 잘 정리하셔가지고 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진한 부분들 또는 제가 자꾸 건너뛴 얘기들이 좀 있어요. 네. 그건 나 다음 기회에 리뷰해서 네. 한번 하시기로 하고. 예, 네. 알겠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네. 정말 좋은 말씀, 좋은 네.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눌러야 됩니다. 어디?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 여기를 눌러주세요. 눌러. 잘한다.